지갑을 찾지 못한 부부. 최선을 다해 찾은 후 마음을 비우는 느긋함까지 서로 닮았다. 자, 정은 씨가 만든 바지는 대성공이다. 좋아. 연도 100일을 맞아 부부 이벤트 계획을 세우고 광국 씨의 어머니는 제주에 오셨다. 100일 떡을 만드는 정은 씨. 그런데 쌀이 통 갈리질 않는다. 이 굵은 가루로는 떡을 찔 수 없을 것 같다. 조금씩 넣고 가면 갈리려나? 손으로 빻아야 되겠습니다. 가루를 태우는지 알겠네. 쉬운 일이 아니네. 화학관에 가져가면 소금관 해서 다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혼자 해보려 했는데 꿈이 너무 야무졌나 보다. 떡이 나오려나. 그렇다고 예서 포기할 순 없는 일. 정은 씨, 절구통까지 들고 제대로 자리를 잡고 앉았다. 완성품이 어찌 될지는 몰라도 이쯤 되면 그 정성만큼은 둘째가라면 서러울 것 같다. 양은 좀 적다 싶다. 그래도 설탕에 물 반죽까지 해서 채 거르고 나니 제법 모양은 갖춰간다. 오, 왠지 그럴싸한데? 어차피 연두 100일은 내일. 시간은 좀 걸렸어도 오늘 도전이 성공하기만 하면 지금까지 노력이 헛되진 않을 것 같다. 연두는 엄마 이런 마음을 알기나 할까? 수유 하나 쭉쭉 애기나 보지? 이제 막 일어났어요. 애기가? 이거 뭐야? 쩐 거야? 쪘어? 이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어, 컵에다가? 맛을 봐야 되는데 엄마 칭찬으로. 아직. 그래도 이게 네가 한다는 게. 보기 좋은 떡이 먹기에도 좋은 법. 어머, 미장. 아이, 맛있게 먹을게. 아주 이쁘다. 실험. 실험이니. 실험. 아이고, 이쁘다. 아직 여기, 아우, 제대로 안 익었어. 깨끗하네. 조금 더 익혀야 되나 보다, 그치? 20분 정도 익히라고. 뭐야? 왜 이렇게 이뻐? 모양만 그래. 떡의 성패를 좌우할 시식의 순간이다. 안 익었어. 응? 딱딱해요. 그래도 맛있다. 고소하다. 그런데 광국 씨 표정이 영 심상치가 않다. 군대 생각이 나서. 근데 위쪽은 괜찮은데. 근데 모양은 뭐 최고인 것 같아. 너 언제나 모양을 양을 양을 조금 적게 해먹어볼까? 아니 처음 시도인데 이 정도면 뭐 성공적이다. 성공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실험을 해본 거지. 이래서 늘 이렇게 하면 떡이 도대체 어떤 모양새로 나오나. 그렇지. 그것도 알아야 되고 간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 파이팅! 여기만 먹어.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정은 씨 결과에 승복해야만 할 것 같다. 그날 오후 올리기로 올라가는데 딸기가 있더라고. 그래서 혹시 한번 가서 있으면 내일 아침 내가 새벽에 가서 따올게. 알았어. 정탐을 하고 올게. 못 다녔지 얘 때문에. 마음이 안 놓여서도 못 나가고 누구한테 맡길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산딸기를 핑계로 나들이를 등떠미는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금방 갔다 올게. 갔다 올게요. 연두가 태어난 후 둘만 산책을 나온 건 오늘이 처음이다. 저기 이렇게 섬이 보이는데
안 보여. 이걸로는 나오질 않아. 그림 같은 범섬을 렌즈로 담기엔 역부족. 왜 이렇게 작게 보이지? 그러니까 눈으로 찍어. 마음에 찍었어. 새끼 고양이도 돌담 위를 산책 중이시다. 어? 들어갔어. 또 들어갔다. 정은 씨는 산딸기 찾으러 와선 내내 딴짓이다. 여기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아 여기 아닌데? 여기 딸기 맛? 너무 오랜만에 와서 나는 여기도 되게 새로워. 아닐 수도 있겠다. 지금 내가 약간 헷갈리고 있는 것 같아. 지금 다시 와서 보니까 또 여긴 아닌 것 같아. 우리 집에 갈 수 있어? 내가 오면서 빵가루를 물어놨다. 내가 주워 먹었는데. 아, 새소리. 길을 잃었다는데 부부는 더 신바람이 났다. 30 잠깐 들었다가 보자. 너무 전에 어마이한데 기분 이상해. 이 여기서 네모 트를 통해서 보는 풍경이 기분 되게 묘한데. 평범한 이들에겐 눈길이 가지 않는 빈집이 두 사람에겐 설레임의 공간. 공연을 한번 해야 되겠다는 생각. 무전기인데? 그냥 이런 공간이 재밌는 것 같아요. 이런 흔적들, 저런 무전기 같은 옛날 핸드폰, 뭐 지붕이 어디로 갔을까, 뭐 창틀로 막 지금 들어온 저런 나무들부터 시작해서 다. 안 그러세요? 두근두근 막 뭐 여기 이야기가 왠지 있을 것 같고. 사람은 추억을 남기고 떠났지만 숲이, 나무가 새 주인이 돼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만 같다. 사진 찍어줄게. 그냥 하보 같은데. 그래 여기 패션하보 딱 패션하보지. 패션하보라진 않지만 우산 안 들고 있는 창피하지. 느리게 살기로 마음먹고 돌아본 그 자리엔 항상 이상할 수 없어 더 특별한 일상이 기다리고 있었다. 사실 제주도 생활이 그래요. 처음에 오면 불편해요. 뭐 큰 마트 가까이 없고 뭐 서울에서 하던 방식이랑은 아무튼 다 틀리기 때문에. 근데 그걸 안 해보고 내가 사는 거는 적어도 나는 일주일에 몇 번씩은 쇼핑해야 되고 뭐 이렇게 리미트를 걸어놓고 생활하는 사람들은 이제 못 느껴볼 어떤 그 불편함 속에 있는 낭만? 또 그 시간들이 주는 선물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나쁘다, 이건 좋다라고 말할 수 없는. 한 번이라도 경험을 해봤어야 이게 죽인지 밥인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하고 누구한테라도 얘기를 해줄 수 있을 텐데 그 머리로만 판단해서는 이게 얄팍한 지식일 뿐이구나. 어? 거기 탔지? 아니야, 안 탔어. 안 탔어? 어. 어, 광주리하네, 광주리하네. 소쿠리? 오늘 곰팡이가 조금 쓰는 것 같고. 야, 이거 되게 예쁘다. 이거 집안에서는 못 쓸 것 같고. 작업실에 줘. 뭐 쓰게? 몰라. 이거 보기에도 좋아. 누군가에겐 효용이 다했을 물건도 광국 씨에겐 보물. 사진 찍었어. 살림하나 건졌어. 그러게. 안 먹어? 이 하나 집에 들고 가는 살림장만한 기분. 필요하셔서 가져가시는 거죠?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필요를 만들어요. 뭐? 한 줄이 아니네. 우선 광주리를 집안에 들이려면 목욕재계부터 시켜야 할 터. 여유만만 관국 씨가 오늘은 참 재빠르기도 하다.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코코 갔다 왔어요. 다녀왔네. 아직 자. 아직 자? 아직도 자.